자, 인칭대명사는 사람, 동물,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어? 이름을 대신한 거야. 체크하고 있어?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 이름 대신에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인칭, 수, 격에 따라 형태가 달라. 아, 인칭? 인칭, 인칭. 수,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인칭? 인칭이 뭐냐? 여기 나오는 게 인칭이야. 이게 바로 인칭이라고, 인칭. 그 다음에 수, 아, 수 여기 있네. 수 여기 있네. 단수, 복수, 이런 수라 그래. 그 다음에 격, 격이라는 게 있어. 격, 오, 격. 격 어디 있어? 야, 주격 있고 소유격 있고 목적격 있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 그럼 인칭이 뭐냐 도대체? 인칭이 뭐냐면, 인칭은 1인칭. 1인칭은 말하는 사람. 잠깐,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없으니까. 1인칭이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이게 1인칭이야. 2인칭이 뭐냐? 듣는 사람이야. 뭐, 3인칭이 뭐냐? 3인칭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사람. 다시,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사람. 이게 바로 3인칭이란 말이야. 1인칭, 2인칭 아닌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이게 이제 인칭의 정의야. 자, 이 인칭이라는 것은, 인칭이라는 것, 이, 요것은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게 뭔지 알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탐이라는 애가 있어요. 탐이라는 애가 아이가 될 수 있고, 유도 될 수 있고, 희도 될 수 있어요. 이해됐죠? 탐이라는 사람이 아이, 말하면 아이가 되고, 들으면 유가 되고,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면 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칭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바뀐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야. 바뀐다는 얘기예요. 단수 복수 좀 볼까? 단복수 한번 볼까? 단수는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복수는 뭐야? 복수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단수는 하나, 복수는 둘 이상이야. 그 다음에 격을 볼까? 격, 어우, 격 어려워. 주격, 소유격, 목적격. 격은 뭐냐면 이런 거야. 저는 여기 격 설명, 격이 좀 어렵거든? 격. 격은 영어로 케이스야.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죠? 격이라는 건 뭐냐? 상황이야, 상황. 그죠? 상황. 야, 격에 맞게 행동해라.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죠? 격은 옷이, 그러니까 잠깐만. 영어는 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영어는 격이 몇 가지 있냐면 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 그 말은 뭐냐면 영어는 옷이, 옷을 세 벌 가지고 있는 세 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키장 갈 때는 스키복을 입고 수영장 갈 때는 수영복을 입어요. 학교 갈 때는 교복을 입는단 말이야. 그게 옷이 세 벌이 있는 거야. 그죠? 그거랑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그죠? 상황에 따라서, 가는 장소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주격은 은는이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고,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목적격은 을를, 에게,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격, I, you, he, she, it, 이렇게 쓴다고. 단수, 1인칭 I, 2인칭 you, 이런 식으로 쓴다고. 목적격은 me, you, him, her, it, 이렇게 쓴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목적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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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목적격은 이렇게 M,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M. 맞죠? 목적격은 짧아. 짧아. 그죠? 끝나는 거거든. 목적격이 되는 말은 끝에 와. 끝에 와. 자, 주격에 해당되는 말은 어디 옵니까? 보통 앞에 와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에 해당되는 말은 주로 뒤에 옵니다. 그래서 약간 끝나는 느낌이에요. 끝나게 짧게 짧게 발음됩니다. 소유격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 소유격 뒤에 무조건 명사 와야 돼. I like my 하면 틀려. I like you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명사와 이런 거 온다고. Book. 그죠? My book. Your car. 이렇게 꼭 명사가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주격, 목적격은 혼자 쓸 수 있지만 소유격은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소유격은 이 소유격은 명사 앞에 와. 그래서 얘는 형용사야. 품사로서. 아, 저거 형용사입니다. 명사 앞에 오는 게 뭐야? 형용사. 얘는 형용사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복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대의가 있어요. 대의는 잘 봐. 예를 들면 잠깐만요. He 그 다음에 She It 이거 다 합치면 대의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He and It 이건 대의로 쓰는 거야. 알았어요? 사람하고 사물이 같이 있어도 대의야. 알았어요? 사람하고 사물 같이 있어도 대의야.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자, 형광펜이 없으니까 지금 형태가 똑같은 애가 있어요. 뭐가 똑같냐면 잘 보세요. 똑같은 게 누구냐 하면 찾아보자. 자, 누가 똑같냐면 you. 그죠? you. 얘는 똑같은 애들이야.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또 똑같은 애 누가 있냐? her. 똑같죠? 이거 똑같아. it. 이런 식으로 똑같아. 그죠? 그래서 같은 애들이 많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기 소유대명사가 안 나왔네? 소유대명사. 여기 소유대명사 하나 추가시켜. 소유대명사. 그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 구조입니다. 누구의 것입니다. 이런 게 있대. 이런 건 나중에 하자. 여기서 지금 공간도 없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표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자, 여기 이 표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표 암기하세요. 표 암기 무조건 암기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해라. 자, 3인칭은 잘 보세요. 3인칭은 잘 보면 1인칭 2인칭은 I, U 이렇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지 않아요. 3인칭은 구별을 해. 이렇게 뭐죠? 성. 그 다음에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걸 구별합니다. 맞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시켜줘. 근데 1인칭 2인칭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 다 눈에 보고 앞에 서로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가는 거야. 자, 인칭 대명사에 바꾸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보세요. 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인칭 얘는 대명사야. 대명사는 뭐냐면 명사 대신 쓰는 거야. 명사 대신 사용하는 거죠. 이걸 대명사라고 한다. 그죠? 근데 대명사인데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 그래서 인칭 대명사.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 대명사 중에서 다른 것도 있어요. 부정 대명사도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걸 나타내는 대명사. 원 같은 거. 대명사는 종류가 많아. 여러 가지 종류의 대명사 중에서 얘는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 자, 그럼 볼까요?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쓰십시오.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온 거야. 명사. 수지는 뭐다? 여자예요. 여자인데, 자, 얘는 3인칭이죠? 3인칭이면 남자, 여자, 동물, 사물, 사람인지 나타내야 돼. 3인칭에 뭐야? 여자야.
그리고 뭐야? 단수야. 그럼 뭘 써야 돼? 쉬를 쓰는 거야. 어? 아니다. 얘는 뭐야? 주격. 주격은 문장 맨 앞에 오잖아. 그러니까 쉬야. 이런 조건을 갖춰서 쉬가 되는 거야. 자, Andrew and Jane, 아, Jenny 있습니다. 야, 이거는 딱 보니까 3인칭이네. 둘 다 3인칭이고. 얘는 복수네. 그죠? 복수. 복수는, 야, 여기 3인칭 복수는 성을 표시 안 합니다, 또. 남자, 여자를 표시 안 하죠? 맞지? 단수일까만 남자, 여자, 이런 거 표시하는 거야. 미건인지 아닌지. 복수에다가, 얘는 뭐야?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주격이네? 그럼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써줘야 돼. 이거 3인칭 여자 이런 거. 자, John is, I like John. 되겠습니다. 자, 얘는, 3인칭이네. 자. 혼자 왔으니까 남자 여자를 표시해줘야 돼. 남자네, 남자, 남성. 그 다음에 얘는 단수지.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격이냐? 목적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The dogs. 야, 이거 복수죠? 복수. 아니, 저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러니까 소유격 뭐야? It's. 맞죠? It's. 일자 소유격. 잘 봐, 소유격은요. 자, 얘는 3인칭에다가 단수입니다. 그죠? 3인칭에 단수입니다. 됐습니까? 3인칭 단수. 그러면 it's야. 3인칭 단수 it's입니다. 아, 미안. 물건이네, 사물이네, 동물이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it's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